형님! 저런 놈들. 소장의 아드님들께 좀 심하였던 것 같사옵니다. 아니세. 최 장군, 자넨 내 아두람을 일깨워주기 위해 자네 친아우의 목을 벤 사람일세. 황도에선 내 목숨까지 구해주지 않았는가? 자네가 내 자식들의 목을 벤다 한들 내 자네를 탓하지 않을 것일세. 아니, 자네 소신껏 내 아들놈들의 아들놈을 깨우쳐 주시게나. 경장군, 어찌 김자격의 전횡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 김교위의 전횡이라 하셨사옵니까? 그래, 도방의 약탈이 횡행하고 있거늘 그 재물이 백성을 구휼하는데 쓰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소문일세. 뭐야? 또한 지난번에는 김자격이 도망의 군사들을 이끌고 중방으로 들어 조종과 궁궐 수장들 겁박까지 하였네. 네, 경장군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믿네. 경장군이 와병 중에 김자격이가 독단으로 벌인 일일 것이. 허나 김자격의 허물은 경장군이 모조리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야. 당장 김자격을 불러 그 죄를 묻고 황승과 조정의 오해를 풀게. 대장군, 김교위가 벌인 일은 모두가 소장의 명을 따른 것이옵니다. 뭐라? 경장군, 어찌 김교위의 죄를 뒤집어 쓰려 하는 것인가? 장군, 김교위와 도방의 일은 소장이 처결할 것이옵니다. 돌아가시옵소서. 스님, 도령은 누구시오니까? 이 목각을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사옵니까? 허리, 허면 도령이? 예, 지순이옵니다. 그 옛날의 고훌리에가 이렇듯 장성하다니. 그래, 서라벌에 계시는 부친께서는 무탈하신가? 예, 실은 아버지께서 스님을 서라벌로 매시오라고 하셨사옵니다. 네, 그러고는 싶지만 당분간은 내려갈 수 없을 듯입니다. 아버지께 우선 스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었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금강야차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니라 경대승 장군의 장례에 독경을 해주려는 뜻이네. 예? 와, 와, 와. 이 댁이 경대승 장군 댁이 맞는가? 헌데, 뒤시오이까? 소랑아, 정성한 가지의 나목이 엄동설안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봄이 오면 다시 소생할 것이옵니다. 장군, 일기가 차옵니다. 안으로 드시옵소서. 그리하셨구나.
응양군 낭장이 장군 뵙기를 청하옵니다. 응양군 낭장. 소장, 우봉 가문에 최충헌이라 하옵니다. 최충헌이라. 최낭장, 나를 찾아온 까닭이 무엇인가? 소장, 경장군께 천하를 바로 세울 방책을 일러드리러 왔사옵니다. 천하를 바로 세울 방책이라. 그렇사옵니다. 온두이스가 거사를 지는 날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주동하는 봉기가 불길처럼 일어나야 할 것이요. 경대승이 정중부의 해조 가문을 멸문지화시켰던 그 밤대로 경대승을 적결할 것이옵니다. 저 계집이 동경주수에게 내물을 받아먹었던 까닭에 백성들의 조세가 탕감되지 못한 것이오이다. 어찌 경정군을 독살하려 하셨습니까?